광화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죠. 오늘 어천절을 맞이해서 상당히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인데 제가 여기서 헌사를 하게 됐습니다. 헌사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전에 이 장정희 위원장 이사장님과 또 민족 시인이신 김지순 선생님께서 정말 구구절절 애국과 애민을 생각하시고 이 잘못돼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힐난을 해주신 것 듣고 제가 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축사 헌지를 해야 되니까 짧게 말씀을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이후에 고대 국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어천절을 기려왔죠. 나라가 일제에 강점된 후에도 항일 독립군과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이 음력 3월 15일 날은 어천절을 기리고 그리고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천절을 기리고 단군을 모시고 천제를 지내는 것은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단군 조상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금 서양 문물을 배우고 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같이 어천절을 기념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리는 이런 것은 매우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군 조상님 어머니는 우리의 역사의 뿌리죠. 중국의 동북아 공정, 일본 아이들의 역사 왜곡, 뭐 독도 표기를 비롯해서 온갖 짓을 다하는 주변 국가 여기에 맞서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단군 조상님을 섬기고 생각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민족사회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국민을 종파와 정파 등을 넘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단군 할아버님이 이루신 뜻을 잊어버리고 잊고 싶어하고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아니 물론 외세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마는 단군 조상님의 뜻도 모르는 이러한 앞제비들이 그 외세를 힘입고 이 나라를 둘로 나눠놨죠. 그리고 자금에는 나눠진 나라를 또 동서로 갈라놨습니다. 땅을 갈라놓고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정신을 갈라놓고 이 땅을 5000년 전에 우리 단군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내놓은 이 땅에서 아주 이 땅을 갈기갈기 찢어서 망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작태가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문화이며 또 철학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을 이해받아서 이 땅의 민족 정신을 부활하고 광복, 북콘을 부활하고 이것이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평생 조국의 독립과 통일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 저희 선친이신 장준하 선생님 그리고 많은 애국지사들 이 땅을 사랑했던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단군님의 그 뜻을 계승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뤄낸 이 모든 일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어천전 민족 공동행사 주최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마음적으로 나와서 감사를 드리면서 헌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원 선생